점심 잘 드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 허영입니다.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 의식과 특권 의식을 끝내기 위한 검찰 개혁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직무배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원이나 감찰이 모두 윤 총장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기된 징계 사유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징계위원회 의결로 최종적으로는 징계의 의결에 대한 당사자의 행정소송 판결로 가려질 것입니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이 윤 총장에 대한 면제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 직후 전국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이 되자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서초동 검찰당의 대표임을 자처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 대상자이자 징계 혐의자입니다.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윤 총장의 오만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행사를 통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례가 이를 방증합니다.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야당은 확인되지도 않은 검찰발 정보를 인사청문회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에 이어 최근 착수한 월성 1호기 폐쇄사 관련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윤 총장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과감한 정치적 행보를 일삼는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에는 저항하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가족과 측근은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던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정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공복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무배제 혐의들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서라도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한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윤 총장은 국민께 사과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적 심판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법을 무기로 한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만 사용되는 검찰의 독립성이 대한민국을 오랜 시간 병들게 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치료해야 합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힘을 빼고 나눠서 통제와 견제장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중하고 징계위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을 뿐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이어 막가파식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위법으로 점철된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말로 또다시 윤석열 총장 감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 눈에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정권과 여당은 위법을 행하는 집단으로 보이고
검찰총장의 불법 사찰과 검언 유착 의혹은 정의로 보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가 아닌 구속이 필요하다며 도를 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나아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자의적인 해석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공동으로 장관 즉각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면제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수능 D-1일 수능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선제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 한 주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내일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이번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은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개학 연기, 온라인 원격 수업, 수능 연기까지 이번 수험생들은 유독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며 수능을 준비해 왔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수능을 준비해 온 모든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보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수학 능력 시험은 일반 수험생과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뉘어 치러지게 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별도의 시험장 113개소, 확진자를 위한 병원, 생활치료센터가 준비되어 있고 수능 당일 새벽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 유증상 수험생이 발생하면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칸막이와 마스크 쓰기 등 불편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은 꼼꼼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모두가 안전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